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저희 이혜란 TV가 오늘 연속 특종을 하게 됐는데, 이건 좀 오늘 특종 날인가 봅니다. 예, 저희들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이 참으로 이상하다라는 그 세간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주변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맨날 80%, 70%,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 고공 지지율의 원인이랄까요? 좀 단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나지훈 기자님께서 긴급 입수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지금 뭐 갤럽, 한국 갤럽, 네. 뭐 리서치, 많죠. 무슨 어디 뭐 이렇게 네, 이제 여의도도 있고.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그 계속 쏟아내는 그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네. 아주 고공행진을 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계속 네.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이게 지금 어딥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대구 지지율입니다. 이게 지금 이정일 연구소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고 있으면 어떤 게 있냐면 더불어민주당이 26.4%가 나오고요. 자유한국당이 28.4%, 그리고 이제 통합신당으로 해서 이제 22.9%, 나머지 이제 군소 정당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TK, 자유한국당의 뭐 텃밭이라고 하죠. 텃밭이라고 할수 있는데, 뭐 오차 범위입니다. 2. 뭐 그냥 2%대죠. 그러니까 28.4, 26.4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좀 의아한 점이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얼가한가라는 게 지금 기사 내용을 보고 있으면, 좀 내려보면, 여기 보면 이제 돌직구 뉴스가 이렇게 뭐 조원 CNN에 의뢰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과연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구 국회의원 지역구가 12곳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9곳을 장악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2곳을 장악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이 1곳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표가 자유한국당이 정확한지. 너무 잘못해가지고 지역민심이 다 떠나간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지표가 나온다는 거는 좀 조금 상식적이지 좀 않다. 상식적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뭐 저기 박사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인기가 너무 떨어져서 그럴 떨어져가지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이게 지금 재밌는 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지역구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달서, 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수성구, 중구, 남구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이, 동그라미를 잘 보시면 되는데요. 연령대를 보고 있으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9세에서 29세가 32.2%이고, 통합신당이 25%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18.1%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은. 그럼 40대인데요. 40대가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9.5%, 자유한국당이 19%, 그다음 통합정당이 26.4%예요. 그럼 이 40대들이 어떠한 그 민심이 돌아섰다. 이 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응답 완료자가 보면 이게 800명이 지금 전체를 물어본데, 저 응답이 보면 121명, 140명, 165명, 173명 이렇게 좀 보면, 그것이 몇 프로로 할까요? 한 100에서 800이니까 한20% 정도 될까요? 우리 응답률 지식이. 이게 여기에 보면 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연령대를 보고 있으면 이 표만 보고 있으면 자유한국당의 민심이 빠졌다라고는 볼수 있어요. 볼 수는 있어요. 볼수 있고, 그다음에 통합정당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두 사람 이두표 합치면 뭐 달라지는 거죠. 그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치면, 이 바른정당, 이 통합정당이 합쳐버리면 이건 뭐 배상이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이 음성을 하나 입수한 게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은 채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지지율이 높이 나온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그렇게 쏠리고 있다는 거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저기, 뭡니까, 설문조사의 어떤 내용, 방법에 예, 대해서 방법과 내용. 지금
처음부터 그, 다시 해주세요. 네, 사실고사를 하셨고 이제 갑니다. 네. 문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같다. 그럼 예, 아니, 어디로 갈까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아니, 무슨 설문조사가. 예, 예. 않다고 생각하시죠? 네, 아니요, 그럼 타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타고 생각하는데 지금 무슨 답을 이렇게 네, 할 수 있게 만들어요? 문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같다. 예, 아니요. 같다. 예? 같다. 네, 그럼 아니요, 예, 아니요로 응답해 주시면 아니오죠. 그러니까 예, 아니요. 의식하며 이게 예, 아니었죠. 그게 맞아. 처음에 응답한 거 맞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헷갈릴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설문조사입니까? 이래갖고 문재인 대통령 인지도 높이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지율 높이려고? 선생님 그건 저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물러나시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진행해도 좋을까요? 아니면 예, 해주세요. 그냥 끊을까요? 해주세요. 네, 문 대통령은 네, 네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이나 대중적인 인기를 의식하며 일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예, 아니요. 그렇죠. 끝까지 예, 아니요. 목적을 예, 아니요로 응답했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것 같다. 대중적 인기를 의식하며 일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예, 아니요. 어디로 갈까요? 아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 도덕적으로 깨끗한 편이다. 도덕적으로? 역대 대통령에 비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편이다. 예, 네,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네, 도덕적으로? 네. 깨끗한 편이다. 그런데 깨끗한 편이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같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역대 정부가 그렇게 볼 때 현 집권층은 부패하지 않은 것 같다. 예, 아니요. 역대 정권과 비교해 볼 때 현 집권층은 부패하지 않은 것 같다.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다. 부패가 아주 많이 됐다. 네. 네, 대통령은 우선순위를 잘 골라 개혁 정책을 효과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는 것 같다. 예, 아니요. 네. 문 대통령은 반대가 있더라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을 소신 있게 나가는 것 같다. 절대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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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절대 아니에요. 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계획과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절대 아니에요. 네. 문 대통령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모르면 나는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완벽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대체로 이해가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의 말투에서 인간미가 느껴진다. 아니요. 네, 문 대통령을 보면 친근한 느낌이 들고 나와 비슷한 점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요. 맞지 않게. 네. 문 대통령 나가신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직접 볼 것 같다. 다시요. 예, 아니, 응답. 네, 문 대통령은 그 나가신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린 글을 직접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볼 것 같네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네. 문 대통령 나가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아니요. 예. 네. 문 대통령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절대 아니요. 네, 나는 평소 문 대통령에 관한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보도를 관심 있게 보는 편이다. 예. 예. 나는 문 대통령 나가는 사람들의 현실 차이와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니요. 네, 기회가 된다면 문 대통령 지지 모임에 가입하고 싶다. 아니요. 네, 나는 문 대통령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쌍법 계속 지원할 용도가 있는 편이다.
나 같은 사람들도 문 대통령의 효과를 다시 보장하도록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네. 문 대통령은 국가 운영을 대표로 모아 비밀로 만족하는 만족할 만한 편이다. 내일의 선거일이 가면 문 대통령 쪽 사람에게 특별하게 될 것 같다. 뭐라고요? 내일이 선거일이라며 문 대통령 쪽 네,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들에게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다의 부정은 인천이다. 나 같은 사람이나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문 아니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아니에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몇몇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아니요. 질문은 끝났고요. 정치적 인명 성향이 어디에 가깝습니까? 매우 진보적, 진보적, 중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도입니다. 선생님이 어디에 속하냐요?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 중도입니다. 중도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평소 지지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게 음성도 흐르게 불러줍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시고 아, 네 감사드립니다. 설명 드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명 끝났습니다. 돈 많이 주세요. 이거 정상적으로 네. 반영해 주세요. 엉뚱하게 도움 조작하지 마시고 네? 엉뚱한 방향으로 조작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반영해 달라고요. 네네. 잘 그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거는 뭐 국정조사 국정 그 능력에 대해서 운영 능력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의 우상화적인 그런 설문조사이고 저기 우리가 저도 이제 대학 때 네. 그 박사할 때 네. 박사 석사 박사할 때 다 네. 설문조사 논문을 네. 썼어요. 네. 설문조사 논 그 설문조사지를 저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고. 맞죠. 그리고 저거는 일부 이게 하나 건너씩 그런 것 같다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계속 혼란을 줘가지고 사람이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그 이 피로가 맞습니다. 생겨가지고. 설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 설문지를 만든 사람은 역적입니다. 왜냐? 국민을 우롱한 거거든요. 국민을 우롱했고 그리고 문재인이 이 나라의 뭡니까? 문재인이 이 나라의 신입니까? 북한도 아닌데 여기에서 저런 우상화적인 그런 설문지를 지속적으로 돌려서 사람들에게 5년 중에 문재인에 대한 어떤 이 신성시대 네, 세뇌를 시키려는 네. 또 하나의 교육장애 교육적인 요소가 있어요. 되게 교묘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아까 서술형 같으면 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묻는 그러니까 의문형의 서술형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요? 이분이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참 고민을 해요. 한참 고민을 해야 네, 되겠어요. 한참 고민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느끼다시피 이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느낌에. 근데 이제 젊은 분이시고 예, 젊으신 네. 분이고 또 중도라고 얘기도 하셨고 한데 일반 어르신들이 받으면 상당히 혼돈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급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강대강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헷갈릴 수 네. 있는 이런 설문조사지를 돌리고 있고 그리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계속 개인 신상과 네. 관련된 무슨 청렴하냐 안 하냐 무슨 친근하냐 친근하지 않냐 무슨 이런 쪽 자기의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의 생각을 읽고 있느냐 안 읽고 있느냐 우리가 쓴 인터넷 글을 보는 것 같느냐 안 보는 것 같느냐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상화 작업의 하나이지 이건 정말 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기분 나쁜 설문조사예요.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인가요? 이 국회의원들께서는 이 설문조사 기관을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다가 국정 뭔가 특별감사? 예, 국정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국정감사도 해야 예. 되고. 그 맨날 그 특별 검사만 하잖아요. 네, 특검. 예, 그 말도
저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쭉 하면 특검한다 그러더니 이번 이 야당은 왜 특검 한 번도 못 합니까? 예, 이거 특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국민을 우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이번에 이걸 보니까 그동안 그 거공 지지율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 아시게 됐을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바른미래당을 이렇게 23%나 지지한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혹세무민 해가지고 예 현재의 이 좌파 포퓰리즘 정부를 유지를 시켜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완성시키려고 한다면 이 설문조사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설문조사해서 그 설문조사 자금을 받아서 활용한다고 돈 번다고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양심에 선을 얹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설문조사 기법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죠. 예. 전화상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응답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반영을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못 믿고 신뢰성이 가지 않으면 그 묻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상당히 좀 예.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일입니다. 예. 예,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장내는 이 거짓말 정부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나라가 거덜나게 생긴 겁니다. 나라가 거덜나게 생긴 겁니다. 언제 한번 거짓말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계속 거짓말하고 아사히 신문에서 또 뭐 북한 만났다 그랬는데 아 오버라고 펄쩍펄쩍 뛰면서 네. 아니라고 그러고 김일성 가면 맞는데 아니라고 북한 대변인 하고 이 정부의 진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정부는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설문조사 기법 맞습니까? 제가 오늘 이 글 이제 입수하면서 또 한 분이 얘기하시기를 이건 정말 정부가 한번 나서서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오전에 형무소가 한 8개 정도 늘어나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8개 늘어났대요? 예, 뭐 늘어났는데 제가 한 2시간 전이죠. 2시간 그러니까 형무소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 교도소가 늘어난다. 예, 늘어났다. 예. 구치소가 늘어난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늘어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형무소라 그랬어요. 예, 2시간 전에 18개가 늘어났대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산을 하더니 저한테 하는 게 나 기자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틀을 만들고 있다.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과연 그 50만 명을 지금 우리가 범죄자가 얼마나 뭐 발생된지 모르겠지만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 그런 말 들리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지금 우파는 불태워 죽이자 저쪽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넣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그분 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 태극기 집회 나간 거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또 2만 원 지난번에 계좌 추적된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 제가 상당히 불안한 제가 서울구치소를 그때 갔는데 누구 면회하러 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제 진짜 새로 만들었나?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 부분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8개래요? 예, 18개라고 하더라고요. 50만 명입니다. 네.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밝혀야 됩니다. 네. 아니 이게 무슨 제2의 월남이 지금 눈앞에 왔네요 그러면 뭐 요독수용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 대한민국에서 18개를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18개에다 누구 잡아달려고 적폐청산? 그러면 이은택도 잡아가야죠, 이은택. 네, 아니, 성폭행하고. 박찬주 대장은 갑질했다고 막 잡아가고 난리치더니. 아니, 고은 시인하고 이은택은 왜 안 잡아가요? 이거 잡아다가 조사해야죠.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무슨 그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으면 이렇게 막 안 잡아가는 겁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문재인 대통령 친구면 안 잡아갑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아니 혹시 성폭행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려고 싶어 이게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밝혀주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나라에서 밝혀주셔야 돼요. 왜 그런 어떠한 목적을,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거 우리가 어디 알아봐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어디 알아봐야 되나요? 교정국에다 알아봐야 되나? 아니면 어디? 법무부에 알아보는 게 어차피 법무부 관할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일 법무부 장관실에 예. 서류를 놓읍시다. 아, 우리가 이러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18개의 그 구치소인지 형무소인지 교도소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께서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총리한테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내무 관할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해빼는 게 아니라 18개가 이렇게 뭐 새로 신설이 됐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등골이 써늘해지거든요. 우리부터 잡아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알아봐 달라고 청와대에 이게 무슨 그 청원 사이트에 올려야 되나? 요즘은 대통령한테 제기하면 다 된다 그러던데 예, 이거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정말 그 설문조사 기법은 정말 나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초등학생도 네. 설문조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야말로 예. 이게 특검! 특검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야당이 났어야 돼요. 왜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하냐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거? 예,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설문조사 기관들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해야죠. 네. 그동안 설문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설문지가 과연 합당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또 그 설문조사 대상자를 정말 랜덤하게 그 추출을 했는지 네, 표본 표본조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 기관들이 비용을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이거 다 조사해야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이게 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고 국민의 혈세가 거기에 투입이 돼서 만들어진 건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혹세몸인하고 예, 국민에게 대통령에 겁니다. 대한 세뇌나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아유. 이게 정말 예.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 터키 집회에 나오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설문조사 전화를 받으면 몇 세냐고 묻지 않습니까? 60대라면 전화 끊어버린대요. 50대, 60대, 60대, 물론 50대는 분은 제가 들은 게 없는데 60대라 그러면 무조건 전화 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아니 야당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자기당 지지율 올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정치 포기하신 겁니까? 답답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면 미리 빨리 배치다 떼내세요. 배치 그렇게 그렇게 일하기 싫고 일할 줄 모르면 배치 내놔야지. 맞습니다. 뭐예요? 자기당 지지율도 올릴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제보는 사실은 이제 지난번처럼 저희가 이렇게 밝혀주는 게 아니고 톡으로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네, 예, 톡으로 와서 이걸 한번 심각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왔는데 아, 당사자가 보낸 거군요. 당사자가 보낸 건 아닙니다. 아, 그분 또 이제 누군가한테 받았는데 그걸 알릴 데가 없으니까. 예, 알릴 데가 없으니까. 우리 그냥 이해란 TV라도 네, 알려달라고. 맞습니다. 예, 요즘에 딱 겁나 아직 말을 안 하거든요. 이해란이면 미련 퉁이가 돼가지고 지금 떠들다가 이거지 감옥도 18개나 눌린다 그러면 진짜 이거 먼저 잡혀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답답한 현실이. 예, 월남처럼 청산하지는 마십시오. 예, 잡아가더라도. 예. 네. 그래서 마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답답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이게 나지훈 기자님께서 예,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지훈 기자님께 예,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우리 후원금 좀 보내주세요. 이런 거 좀 조사해 보려면 돈이 조금 필요해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정말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예, 네. 이건 뭐 쟤는 또 돈이나 받아먹으려고 저거 하나? 이런 얘기 들을까봐. 아, 네. 그런데 우리가 맞아요. 이게 기자들이 나가서 이게 뭐 생활비는 못 드려도 왔다 갔다 가는 교통비라도 좀 드려야 되는데 예, 이해라니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